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를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첫 번째는 공격수가 공격을 할때 너무 직진하여서 최대한 단거리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옆으로 가고 공을 수비수 좌우로 옆으로 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단거리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받을 때 바로 이게 본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발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을 뭐두 번씩 튀겨서 받는다거나 상대방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공을 상대방한테 빼앗기는 것이 아니지 실제로 가까이 있었으면 마치 상대방이 뺏길 만한 그런 트래핑으로 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으로 공을 패스를 했을 때 너무 공이 뺑글뺑글 포물선을 그린다고 할까요? 공중에서 채공 시간이 공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비수들이나 그 볼을 맞을 때 막아내는 훈련이 너무 쉽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최대한 공의 채공 시간이 없을 수 있도록 직선 거리로 낮은 높이로 갈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자유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마치 공격수는 장애물의 몇 가지 장애 어, 골대까지 전방 골대까지 장애물을 몇개 놓고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런 속도로 장애물을 드리블하면서 최대한 단거리로 이렇게 공격수까지 갈수 있는 그 훈련을 끝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그몸 훈련이 몸에 체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많은 훈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한국 축구에서 공격할 때 공을 이리저리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공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도 결국은 그 드리블에 대한 자신감이었고, 최대한 정적으로 공을 스톱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가오면 그 출발할 때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꼭 뺏기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몸을 돌리거나 뒤로 패스하거나 좌우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면 상대방이 수비가 달려와도 부담 없이 제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텐데 그러지 멈춰서 출발하거나 속도를 죽이기 때문에 그 공격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되려면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갖출 필요가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공을 받을 때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받을 때 마치 두번 튀겨서 받는 바로 받지 못하고 두번 튀겨서 어설프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공을 앞으로 연습할 때는 아주 빠른 셔터로 슈팅 속도로 여러 번 차주고 받는 사람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착착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속도의 공이 날려와도 바로 한 번에 착지시켜서 마치 스케이트 선수들이 공중에서 자연스럽게 착지하듯이 공을 쫙쫙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게 근데 축구 선수로서 기본 아닌가 싶은데, 그 기본 훈련이 왜잘 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? 그것이 속도감이 있는 볼 트래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속도에서 별 무리 없이 선수들이 공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진 축구나 아주 빠른 선수들의 고급 기술의 축구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습하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공이 빠르고 날카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날렵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에서 안 좋아 있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외국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까요? 외국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기존의 어떤 느린 템포의 속도에 축구공이나 받는 트로피를 볼 트래핑을 맞춰서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
지금 속도보다 한 적어도 한 배 반 이상의 속도, 빠른 속도로 온다라는 가정 하에서 훈련 연습하는 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최대한 자주 연습해서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빠른 템포의 속도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또 그렇게 당황,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처럼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훈련을 2배속의 빠른 속도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 훈련 환경도 세계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. 뭐 이런 말씀이시죠? 오히려 연습할 때는 세계 수준의 그 이상의 속도로 연습해야지만 실전에서는 오히려 그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연습할 때만큼은 지금의 평균보다도 평균 이상의 그 이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자연인. 뭐 혹시 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일단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템포 그리고 상대방이 외국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크기 때문에 신체 조건을 무너뜨리는 중심을 무너뜨리는 좌우 흔들어지면서 빨리 가는 연습. 좌우 흔들어준다는 게 너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모션만 줘도 빠른 속도로 가면은 먹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중심 무너뜨리기 훈련을 체화시키면 되고 최대한 그것에 부드러운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